네, 8시 36분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대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개장 전 방송인데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방송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도 뭐랄까. 어제 미국 시장도 한1% 빠졌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1% 빠졌으니까, 안 좋은 마무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대신에 테슬라가 어제 많이 빠졌죠. 개장 초반부터 빠져서, 장중 내내 힘을 못 썼습니다. 테슬라가 9.3% 빠진 거에 비하면,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 사실 장중 내내 테슬라가 한 8%대 빠질 때도 나스닥은 보합선을 유지해서, 아,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외로 강세로 마무리하려나 했는데, 막판에 밀려버렸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나스닥이, 어제 보시다시피, 한 2시 반 정도부터 밀려버려서, 요게 좀 아쉽네요. 오후장 중반까지만 해도 잘 버텼거든요. 어제는 테슬라의 하락이 가장 돋보였고, 넷플릭스가, 구독자가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구독료를 올리겠다. 근데 넷플릭스는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고 아마 뭐 이렇게 넷플릭스 강세를 보이면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엔터티들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제 큰폭 하락했는데 어제도 파월 페드 의장은 매파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우리 페드 위원들은, FOMC 위원들은 2% 인플레이율 2% 달성을 위해서 다들 한 마음이 한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4.98% 10년물 기준으로요. 5%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5% 돌파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이5% 돌파가 뭔가 분수령에 대해서 찍고 다시 내려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채권 금리도 올랐고, 국제 유가도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도 어제 소폭 올라서 지금 상승이 중동 분쟁에 비해서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도 국제 유가도 오르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 속에서 자, 어제 제가 자료를 또 만들었는데요. 하여튼 하락의 원인도 찾고 현상을 계속 분석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을 보면 이제는 제약 바이오주가 요즘 특히 이번 주 보면요. 자, 이번 주 들어서 보면 월요일부터 뭔가 좀 제약주에 대한 매도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기관 매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월요일부터 이런 흐름이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관도 우리가 그 담보 부족에 의해서 나가듯이 기관도 로스컷 규정이 다 있습니다. 회사마다도 규정이 다른데 예를 들면 15% 손실을 보면 종목을 매도해라. 뭐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매도하지 않으려면 담당 매니저가 매도하지 않는 이유를 사유를 뭐 제출하고 뭐 물론 그래야 결과가 더안 좋으면 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는 기관도 로스쿨 규정이 있는데 좀 로스쿨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다들 워낙 많이 빠지니까요. 그런 느낌 들고 화요일에 잠시 하더니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굉장히 컸네요. 2시인가 3억 분도 매도가 커서 제가 이 내용을 봤는데 이게 상당 폭 제약 바이오주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한양행이 이번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한양행을 대거 순매도했어요. 순매도상 1위 종목이 유한양행. 이번 주 들어서 기관들 매도 1위가 유한양행 789 압도적이네요. GI 이노베이션, 요거는 코스닥 신규 상장 바이오주로서 잘안 알려졌는데도 100억. 요런 거는 이제 로스컷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 이번에 삼상 아미반타맙과 레이저 진입의 병임산 삼상 초록이면 초록이란 거는 뭐랄까요? 우리가 탑 라인은부터 발표하고 탑 라인은 핵심 뼈대. 초록이면 뭐랄까요? 보다 탑 라인보다는 보다 상세하고 세부 내용은 10월 23일 날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유럽 암학회. 그래서 유럽암 10월 23일 날 각종 세부 지표들이 발표될 때또 10월 24일 날 반응이 또 10월 23일 4일 날 다음 주 초반에 한번더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충분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 꼭 무슨 임상 3상이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쪽이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상 3상은 성공이다. 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건 1차 지표. 그래서 무진행 생존 기간, 암덩어리가 커지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 중간값. 이게 1차 지표를 충족시켰다. 근데 이제 시장의 얘기는 저는 이제 얘기는 거예요. 존슨 앤 존슨 입장에서 존슨 앤 존슨은 세계 뭐, 탑5 글로벌 제약사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당초에 이제 증권계에서는 한 50억 달러, 그럼 한 6, 7조 매출 정도 기대했는데, 지금 지표들로 봤을 때한 20억 달러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한 3조 정도? 2조 5천억, 3조 정도 내려잡았다. 이것 좀 예를 들어서 2조 5천억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건데 존슨 앤 존슨 입장에서는 브라질 입장에서는 월드컵 4강에 올랐다 이런 것도 불만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월드컵 8강만 올라가도 16강만 올라가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 월드컵 본선은 잘 진출을 하니까 월드컵 16강만 봐도 우리는 만족스러운데 존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망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거는 제 생각이고 시장의 평가는 존슨 앤 존슨의 입장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한번 팔면 잘 사질 않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팔았는데 이렇게 어제는 팔고 오늘은 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관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관이 유한양행을 대거 순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실망 분위기가 금방 반전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다. 이런 임상 3상에 대한 실망감. 사실은 저도 이게 제 예상과는 크게 달랐는데, 저는 이번에 이 임상 3상이 제약바이오의 큰 호재로 작용할 거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언제 기술 수출 제대로 해봤습니까? 계약금만 받고 다땡 끝이 났는데 이렇게 임상 3상까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이 나올 경우까지는 11억 500만 달러 더 받는다 그랬죠? 마일스톤을 더 받을 게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11억 500만 달러. 그러면 이거만 1조 한 4천억 되지 않습니까?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앞으로 더 마일스톤이 한 11억 500만 달러 더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시판되면 로얄티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약의 큰 제약바이오 업체 전반에 큰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실망감으로 되면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로스카드 이두 가지 정도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사실 비정적인 폭락을 보일 정도다. 어느 정도냐? 드리면요. 뷰노 제가 뭐 다른 종목들도 9월 이후입니다. 9월 이후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고점 이후 하락률 큰 종목은 모든 업종에 너무 많아서 제가 할 수가 없겠다. 물론 여기는 IT는 주로 없지만 IT 예를 들어서 LX 세미콘이다. 이런 종목도 예를 들어 7월 고점 대비 하락률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종목이 끝도 없더라. 모든 종목이 해당돼서 9월 이후만 뽑고 있는데요.
야, 뷰노는 이제 60%가, 9월 6일 대비 지금 60%가 무슨 회사가 대형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파라사이 바이오 같은 게또 55%. 큐리옥스도 55%. JLK도 53%. 루닛 같은 종목도 48%. 루닛이면 시가총액 3조를 호령하는 종목인데, 두산도 지금 47%. 결국 여기 보면, 바이오, 로봇, 자율주행. 그러니까,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을 시장을 선도했던 이런 미래성장주들이 지금 낙폭이 9월 이후, 그러니까 8월 하순, 9월 상순의 상승폭이 커서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지, 바이오, 로봇, 자율주행이 특히 9월 이후에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네, 자랑 또 어느 정도인데, 회사에 뭐 치명적인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빠지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회사는 멀쩡한데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참 아연실세랍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냥 좀 감정에 휩싸여서 IMF 때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었는데, IMF 때 1997년이죠. 12월 24일 날 우리나라가 IF 구제 금융을 신청했는데, 네, 딱 하고 나서 모든 종목이 거의 뭐 삼성전자하고 특정 몇 종목만 거래되지, 아침부터 점 한가, 그때는요, 한가 잔량 10만 주만 되더라도, 우와, 엄청나다. 이랬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중소형주가 아침부터 그냥 한가, 매수 호가는 없는 한가. 뭐 하루에 한 100주 거래되고 이런 수준이었어. 그래서 한 7일, 10일 계속 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4%였거든요. 상한가가. 그래서 막말로 7일 하한가 해봐야 네, 한30% 하락. 네, 지금 생각하면 피식 웃죠. 10일 하락 하더라도 한 40%면 IMF 때는 나라가 망한다 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멀쩡해도 이렇게 빠지니까. 참, 제가 확실히 올해 주식시장을 보면서 참 코로나 이후에 정말 시장이 많이 변했구나. 네,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이 제가 요거 했죠. 수익률 좋은 분들 보면 결국은 몇개 매매하시는 분. 그래,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저보다 연세가 10살 이상 많으신 분인데, 일괄 매도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키움증권의 일괄 매도가 10종목인가? 12종목까지는 내가 보유한 종목 동시에 다 매도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구나. 저는 몰랐거든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은 가볍게 매도를 잘 하는 분이 참, 잘 하시는구나.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매도를 잘 하는 게참 중요하구나. 느꼈는데요. 자, 어쨌거나, 지금의 바이오 제약의 할아버지는 좀 억울하지만, 지금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레이저 티니비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오탁 시장 전반에 하락 영향을 미쳤다. 그게 사실은 요날입니다. 10월 18일에 초록 공개하면서 기관 사모펀드,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이 일제히 크게 매도를 했는데, 유한양행의 영향으로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을 쭉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순매도 상위 종목, 바이오 제약주를 보니까 지하이노베이션, 알테오젠은 공매도도 지금 많죠. 그 다음에 ABL. 그러니까는 파란 글씨는 좀 신규 상장주, 네, 이제 조금 우리 그런 성격들이고, 까만 글씨는 기존에 있던 종목들인데,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좀 연기금 중심으로 나왔고, GI이노베이션, JLK, 브로너의 아이센스, 뭐 이런 등등 좀 우리가 신규 상장주 개념의 느낌 주식들은, 네,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루닛도 여기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낙폭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기관들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세부 내용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투신이 이번 주에 주판 종목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투신이 좀 불을 지폈어요. 투신이 월요일부터 GI이노베이션, JLK, 아이센스, 보로노이드, 루닛, 딥노이드 이런 종목을 쭉 내놓으면서 불을 지폈고 18일은 전반적으로 다 이날이 삼성 초록이 발표된 전반적으로 다쭉 나와버렸어요. 투신도 받았고요. 사모펀드도 18일부터 좀확 늘었죠. 사모펀드는 어제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는 사모펀드 영향이 컸고요. 연기금은 그렇게 막 요란하게 매매를 안 하니까 점잖지만은 그래도 수요일날 유한양행을 야무지게 팔았죠. 유한양행의 급락은 사실 연기금이 불을 땡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사모투신, 그다음에 유한양행의 급락에 불을 땡긴 거는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는 수요일하고 목요일 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정말 유례없는 비정상적인, 제가 볼 때는 비이성적인 폭락인데,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이 부분을 잘못 보면서 저는 이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그래도 뭐, 완전 실패. 이번 추석에 제 전략은 완전 실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추석마다 잘해왔는데, 올해는 정말, 이게 결정적인 영향이 되고 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러면서 고탁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는데, 연이틀 매도했는데, 어제는 유한양행의 경우는 어제는 투신은 조금 팔았습니다만, 네. 사모펀드는 유한양행 어제 조금 샀어요. 연기금도 어제 조금 순매도가 많이 줄어서, 좀, 기관들이 워낙 많이 팔아서 반전이 쉽지는 않아 보이나, 어쨌거나 제가 주장하는 바가 비논리적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 월드컵 진출해 봤다고, 월드컵 브라질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또 변화가 있을지 자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날 ESMO에서 세부적인 모든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바이오주의 하락 원인은 이런 거다. 근데 어제 그제 수요일 목요일 큰폭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그리고 투신과 사모펀드의 매도가 바이오주로 집중됐기 때문에 오늘 투신과 사모펀드 동향을 보시고 시장 전체적으로는요, 외국인이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보면요, 외국인 동향과 지수 동향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날은 코스닥이 오르고 순매도를 하는데 한 천억 이상 되면 확실히 하락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천억까지는 안 갔는데, 어제는 투신과 사모펀드 매도가 컸죠. 그래서 3%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천억 정도,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요. 보시고 코스닥은 한 천억 정도 기준을 보셔서 오늘도 만약에 외국인이 코스피한 2천억 정도 내외나 이상 팔거나 코스닥 시장에 한 천억 개 가깝거나 그 이상 팔면 오늘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또 금요일 날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금요일이면 또 주말을, 미국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에 그랬잖아요. 주말을 회피하고 저는 매물, 심리적 부담감, 그까지 겹쳐서 오늘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어쨌거나 지금 올해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참 매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는 영역을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제가 리딩 이런 거안 한다 말씀드렸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죠. 왜 리딩
주식을 뭐 보면요, 사라 팔아라 타이밍 잡아가지고 장중에도 사세요 파세요 이러고 사는 사람 대부분인데,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그냥 주식 그냥 혼자 매매해서 재벌 되면 되지, 남들 보고 사라 팔아라 할게뭐 있습니까? 리딩이라는 존재할 수 없는, 어떻게 장중에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힘든 영역입니다. 노력하는 거는 좋으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기업이 이렇습니다 하는 거라서, 그거는 크게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최근에는 무슨 종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입 닫고 있는 게 제일이다 싶은데, 그래도 오늘 이제 뉴스 난게 이번에 네오이도 엄청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밀리언셀러 등급 요게 올 뉴스가 났습니다. 내용이 제가 콘솔 게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100만 장 기록했다. 대단한 일이죠. 한국은 콘솔 게임의 불모지인데, 자, 지난달 19일에 출시한, 9월 19일에 출시했는데 지금 15일, 10월 15일 기준으로 100만 장. 그러면 1부가 3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되겠네요. 그 3분기 실적은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 그 기존의 소울라이크라는 게, 다크 소울이라는 게임이, 이 게임은요, 이런 게임은 정말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아서 정말 게임을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면 하다가 열받아서 포기하는 게임입니다. 금방 내 캐릭이 죽어버리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데, 그걸 단계별로 깨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이머들은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이거 하다가 열받아서 관두는 게임이거든요. 다크소울이란 게임이 일본의 프롬소프트에서 만들어서 히트를 치면서, 소울류, 그러니까 리니지 라이크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소울 라이크 게임에서 와룡, 이것도 일본의 프롬소프트가 만든 게임인데요. 이것도 히트작이죠. 이렇게 100만 장까지 54일인데 피해 그리신 그거보다 훨씬 단축됐다. 그 다음에 엊그제 소울라이크 게임이 하나 또 지금 나왔는데요. 혹평을 받았어요. 혹평. 그래서 역시 피해 그리시 잘 만든 게임이구나. 또 이렇게 28일 만에 100만 장이니까 와룡의 54일보다는 엄청 줄어들었죠. 특히나 주목되는 게 이게 게임 패스,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에는 게임 패스라고 해서 한 달에 내가 9,900원 내면요, 거기 있는 콘솔 게임을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64,000원 주고 이걸 안 사도 게임 패스에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박스에 대해서 그냥 계약금이랄까요? 이것만 바꾸고 땡!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판매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또 100만 장 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DLC라 다운로드 콘텐츠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이 이렇게 뭐각 공간들이 있는데 또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 요런 다운로드 콘텐츠, 요거는 이제 또 패키지에 돈 주고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등등을 감안하면 지금 상당히 이제 뒤늦게 빚을 보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 안 드렸으면 우리 애청자님들이, 정의원님, 프로님, 지원님들이, 네, 아, 개장했군요. 그럼 개장하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